시야보험은 거의 대부분 가입 후 3개월 이후부터 보상이 가능합니다. 충전치료나 보철치료 등 거의 대부분 3개월은 면책이고요. 3개월 지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금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3개월 이후에 치료하고 나서 보험금 받고 해지해도 불이익은 없나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이맥스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자, 치아보험 문의 전화가 하루에 5통 이상 문의가 오는데요. 치과에 다니는 병원 관계자처럼 이상으로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치아보험은 현재 딱한 군데 회사 빼놓고는 2년 이후에 100%이며 2년 전에 치료 시에는 가입금액의 50%만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 치아보험은 가입 후 3개월 이후부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가입담보의 50%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상담해 주신 분들이 가입 후 3개월 이후에 치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해서 보험금 받고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많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불이익은 있는지 혹은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하는데요. 답변을 드리자면 네, 가입 당시에 고지사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제대로 고지하였으면 가입하고 3개월 이후에 보험금 청구하고 해약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보험금도 제대로 나오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추후에 치아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재가입이 되고요. 충분한 치료와 보험금을 받으시고 나서 해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는 썩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가입 후에 적어도 12개월이나 18개월 정도 유지를 해야 보험 설계사는 혹은 영업하는 사람은 불이익이 없거든요. 근데 가입 후몇 개월이 지나서 보험금 받고 해지하시면 아무래도 담당 설계사는 실적에 대해서 다시 토해내거나 아니면은 실적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지율도 깨지고 안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입 당사자 입장에서는 3개월 이후에 임플란트나 브릿지 아니면 크라운에서 보험금 받고 해지하셔도 남는 장사긴 하지만 설계사 입장에서는 그리 좋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유지율이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본인 스스로가 가입을 하시고 보험금 어느 정도 받으시고 해지하셔도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지권이 없다면 3개월 이후에 치료받고 해지하셔도 좋으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반대로 조사가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병원에 가서 치료 후에 청구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뭐제 입장이나 이건 보험 설계사 입장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 주신 분들은 뭐 1년이나 1년 반 정도 꼭 유지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 안 하셔도 되니까 3개월 가입하고 나서 이후에 치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하시고 해지하셔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